청요리 하나 먹어요. 청요리요? 손님이 왔는데 덕질이 되셨대. 아니 난 솔직히 나는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 다 했어 이제 할 얘기도 없어 이제. 아 저는 받아요. 예. 예, 여기서 못 받아? 엄마 저는 받아야 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눈물을 어? 눈물을 흘리는 자를 보시고 있습니까? 딱 울지 않아 울지 않아. 누구 탈 같아? 아 이거 뭐 이거 놀이공원 앞으로? 아 여기네. 좋은 당구장, 안 좋은 당구장, 유명한 당구장을 찾아다니는 조사장 이승우리. 네 오늘은 PB의 블랙톤 클럽에 홍기택. 네 홍기택 선수 만나러 왔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 얼굴이 있겠다. 자, 어 여기, 네 찍고 있어요. 와 당구장 깔끔하긴 하다. 여기 오픈한 지 얼마나? 오픈이 이제 한 달이 채 아직 안 됐어요. 진짜? 네. 한 달밖에 안 됐다고? 와 완전히 새삥이네. 네. 기본 조명에 이 등박스를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엄청 밝구나. 뭐가 층보가 좋으니까 뭐가 좋지. 야 여기는 아, 네. 여기는 높으니까 맛에는 마음대로 찍어주세요. 익스 끼고 막 맛에 찍어도 되는데 네. 공중에서 그냥 아, 그냥 넷틱 스테이션에 끼고 맛에 아, 좀 엄청난 막 공중에서 그냥 석판을 대리석을 뚫어버리십시오. 맞다. 며칠 전에 우리 형수님 생일 생팔 결혼을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잘 했지. 미역국만 끓였잖아요. 소고기 한 그릇. 우리 와이프는 소고기는 안 좋아해. 올 언니 미역만 미역국만. 아, 근데 아무래도 내 마음은 잘 알고 있으니까 뭐 마음 전달만 잘 했지. 뭐. 형이 언제 또 잘했죠? 뭐 이런 이야기밖에 없나? 한번 둘이 알아서 잘해서 얘기해야지. 다 했어 이제 할 얘기도 없어 이제. 한두 시간 하다가 전화 하나 받아. 전화 하나 받고 받아. 잠깐 나갔다. 아 전화 받아요. 예. 예, 여기서 못 받아? 예, 엄마 전화 받아야죠. 그래서 한두 사장님이 싫어. 아 엄청 크다 근데. 어 자 가시죠. 시작. 저쪽이 아니야. 볶음밥 하나, 짜장면 하나, 짬뽕들, 그리고 뭐 요리 뭐 시켜요? 청요리 하나 먹어요. 청요리요? 그래 그럼 기왕 얻어먹는 거니까 맛있는 거 얻어먹자. 뭐 먹을까? 여기도 있고요. 칠리 새우? 난 칠리나 나는 이제 그래. 탕수육 좋아하는데 아... 자 여기는 이렇게 돌려먹는 아까, 돌립니다. 아까 우리 인재 형님은 이거를 큰 거를 돌리시네. 먹으면 나는 아는 거지. 나는, 자, 니가 니꺼 참. 나는 스케일이 커서 크게 돌려. 탕수육. 좋은 거. 탕수육. 아, 돌려. 사천 덮밥. 사천 덮밥. 팔팔 짬뽕. 팔팔 짬뽕. 짜장. 팔팔 짜장. 근데 이 껍데기를 어디다 넣냐? 조개 속이 비었네? 조개 속이 비었어? 까져 있겠지. 맛있게 드십시오. 칠리 새우. 오늘 진짜 이거 이겨도 됩니까? 네, 이겨도 됩니다. 오늘 이기는 경기 한번 해볼까? 한번? 제발. 무자비한 학살이 될 수도 있어 지금. 경기 이만 각오한 말씀. 아, 눈물 게임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큐는 뭐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 한솔 큐에서 네. 스폰을 받아갖고 실력은 미진 않아 성장 가능성을 사장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셔갖고 한솔 대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한솔 큐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혹시? 아, 네, 네이버에 네, 한솔 큐라고 치시면은 그 홈페이지가 별도로 개설되어 있으니까 아, 네. 네, 인터넷 검색 내땡땡에 한솔 큐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기본만 나오면 아들 찬스 한번 써볼게요. 조사장 찬스는 안 쓰나? 눈물 게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게임 진행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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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고로 높은 쪽으로 그냥 다 내보낼 거예요. 빠르게 느리게만 조절하고 내가 은퇴 부르고 한 45인 정도? 그냥 고치기님 진심 빠르기를 한 20분에서 한 번 이게 세천인데? 실력이 살아있네. 인천 나오고 안 맞네. 굳이가 안 통하는데? 루비 쪽으로 바꿔야겠어. 아들이 안 웃는다. 아들이 안 웃어. 이만 살려주고 가자. 눈물을 흘리는 자를 보시고 있습니까? 울
울지 않아. 울지 않아. 경기서가 멀리서 오셔갖고 좋은 시간을 가져갖고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끝낸다고? 형이 따야 되는 거 아니야? 끝은 이제 형이 따야지. 진짜 오늘 멀리서 왔는데 진짜 여기서 정말 하마걸 보고 가네. 끝! 송기택 선수하고는 어떻게 아십니까? 한 10년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이제 제 사부님이 운영하시는 당구장에 갔었는데 그때 이제 대한나무연맹 선수도 계셔가지고 그때 우리 인연을 끼어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 저희 당구장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아주 좋은 형이죠. 그러면 지금 당구장을 하시면서 선수생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지금 드림투어에서 활동하신 지 지금 몇 년? PBA 선수로 활동한 지 3년 됐고요. 드림투어는 올해가 1년 차입니다. 그전에는 3부에서 2년 있었고, 3부에서 2년 있고, 네. 2부 들어온 지는 올해가 이제 1년 차죠. 이 구단에서 이제 연습도 하실 겸 네. 하면서 물론 장사가 잘 돼갖고 이제 뭐 금전적으로 수익도 좀 많이 나면 좋겠지만 그런 욕심을 가지고 만든 구장은 아니고 오픈 전부터 그런 마인드는 없었어요. 저희 이제 두 분이서 치셨을 때는 남성분들은 최대 금액이 만 원, 또 여성 고객분들은 5천 원이고요. 저희 구장의 가장 큰 매력은 주차장인데 300대 가까이 주차가 가능하고요. 100% 무료 주차. 레슨 프로그램을 김영희 프로님께서 레슨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계시고 예. 김영희 프로님이 여기서 이제 요 레슨, 지금 촬영하고 있는 레슨에서 레슨 그렇죠. 일반인 레슨도 하시고 네. 선수반도 운영하시고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레슨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하시면 됩니다. 주장이 오셔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시간상 뭐 그런 제약이 좀 있다라고 하시면 우선상으로 먼저 문의를 주시고 상담 후에 시간이 되실 때 미팅 약속 잡으셔서 오셔서 조금 상담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상담하시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